안녕하세요. 고수의 픽,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으로 적중해가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고은별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김도원 앵커가 돌아오는 그 날까지 고수의 관심 종목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애청자가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너그러운 사랑과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요, 혼조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한 채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대 가까운 상승 탄력이 눈에 띄었는데, 나스닥은 나스닥에 속해 있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좀 숨 고르게 양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양시장 지금 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215선에 횡보성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이 홀로 담아내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조금 더 깊습니다. 0.5%가량 밀리면서 1024선에서 거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역시나 개인이 홀로 100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들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실적주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포스코가 10년 만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4% 넘는 강세 흐름이 조금 특징적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상장이 된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가 넘는 강세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옥수수, 그릭값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지고 있죠. 이로 인해서 팜스토리라던가 대주산업, 원자재 그중에서도 곡물 관련 종목들 오늘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지수는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요. 개별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탄력이 좋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면서 오늘도 고민 해결하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 제가 또 열심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 스트리밍 실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면서 즐겁게 방송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 그리고 격려의 이야기 많이 많이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분의 고수에게 또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들, 그리고 이 종목에 얽혀있는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1 맞춤 상담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이 종목 매수하고 싶은데 하는 종목들 있으시죠? 매수하고 싶은 이유, 괜찮은지, 언제 얼마에 매수하면 좋은지 궁금하신 점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보내주시면 보내주실수록 보다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말고도 또 전문가님들과 조금 더 자세하게 소통하고 싶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QR코드 조금 어렵다 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고수 혹은 적중 이렇게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 그리고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참여 방법대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의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데일리온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전문가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게 됐어요. 네, 오늘부터 좀 잘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방송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네. 또 이제 한번 해보셔야 주식 방송 좀 했다 하시는 되니까 앵커님과 함께 또 즐거운 방송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좀 명함을 내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감사드립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도 저희가 간단하게 나눠봤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전략 잡아볼게요. 김상현 전문가님부터 오늘 시장 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증시가 지금 최고점에 있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차익 실현도 나오고요. 일단 3,200포인트가 넘어가면은 증시가 계속 좀 쉬는 모습들 이제 올해 1월 달에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에도 4월 20일경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오늘 그나마 좀 그 중에서도 가장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외국인 매도가 생각보다 약합니다. 오늘 2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왜 생각보다 약하다고 평가를 했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1월 달에도 그렇고요. 이번에 저번 주에도 그렇고요. 3,200포인트에서 외국인이 뭐 1조 넘게 매도를 보여줬던 특징들이 아침부터도 뭐 5천억, 8천억씩 매도를 해가면서 장중에 총 뭐 1조를 넘는 매도를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아직까지는 2천억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고 기관에서도 큰 매도세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은 그나마 지난번 양 3,200포인트 이 세 번의 경우의 수 중에서는 오늘이 그나마 좀 제일 괜찮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뭐 한 번에 갑작스럽게 올랐다는 것보다는 최근에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증시의 고점이다 보면은 항상 증시가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증시가 3,200이면 고점이 아닐까. 이제 이런 심리적인 이제 부담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좀 신문에서 보는 용어들을 좀 표현한다고 하면은 고밸류 부담이라고 합니다. 좀 고밸류에 대한 부담이죠. 이렇게 표현을 좀 하는데 이런 부담에서 이런 고밸류에 대한 부담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실적이 좋게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기업이 하는 것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은 그 부담감을 좀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실적이 시장 자체를 좀 장악을 하는 실적이 좋아야지 좀 갈 수 있는 특히 오늘 포스코 흐름이 좀 대표적이죠. 포스코가 좀 대표적이고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실적이 또 실적이 좋다. 뭐 조선, 해운, 건설, 기계 이런 쪽에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특히 또 반도체에서도 일부 패키징이랑 그 다음에 팹리스 일부 업체들도 지금 신고가 달성하는 부분들도 다 같은 이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증시가 이제 많이 올라온 부분 이후에 또 다음 주에도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좀 되는데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주가가 하락할까요? 아니면 삼성전자 다음 주부터 이제 공매도가 들어오면은 삼성전자도 이제 파는 게 좋을까요? 삼성전자 전에 좀 현금화를 시킬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저는 차라리 현금화 하시는 게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 현금화를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현금으로 가지고 있자는 얘기거든요. 하락할 것 같으면 인버스를 사시면 되시고요. 상승할 것 같으면 주식을 사시면 되세요. 근데 현금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중립을 유지하자고 하는 게 현금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매도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이 많고 심리적으로 많이 좀 부담을 느낀다라고 하시면은 뭐 전량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현금으로 좀 기다렸다가 뭐 빠지면 빠지는 대로 더 사고 안 빠지면 일단 가지고 있는 것만 가고 나중에 눌릴 때 다시 산다 이런 마인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공매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요즘에 많이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은 공매도가 사실 작년도 그렇고 올 초도 그렇고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건 뭐냐면은 공매도가 언제 재개가 될까?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 이거를 몰랐었었는데 지금 이제 다음 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또 어떤 종목들이 이제 공매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매도가 뭐 시장을 강하게 누를 만한 이슈는 아닐 것 같고요. 오늘 수급도 보면은 뭐 오늘 당장은 좀 안 좋긴 하지만 어제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좀 매수해 주면서 시장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매도에 대해서도 뭐 자기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부분 정도만 좀 현금화를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금 시장 자체가 또 실적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나라도 뭐 삼성 SDI, 그 다음에 뭐 LG 화학부터 삼성 전기, 대체적으로 대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발표하고 또 미국에서도 빵 기업들이 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실적장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매도 업종에 한해서는 일부 현금화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양시장에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실적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공매도 우려와 관련해서는 현금화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분석도 들어봐야겠죠. 네. 우리가 항상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는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일관되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올해 박스권 상단은 3,250선, 박스권 하단 2,950선 넉 달 동안 지금 상반기 내내 지금 말씀드리는 구간이고 지금 일단은 박스권 상단에 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구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상현 전문가도 얘기해 드렸지만은
심리적으로 밀리면 어차피 여러분들 수익 못 냅니다. 지금 저희한테도 자주 물어보시는 게 박스권 상단이니까 전문가님 얘기해서 박스권 상단 왔으니까 실제로 뚫기도 좀 힘들어 보이고 정리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심리적으로 이미 졌다면은 밀리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수익을 났어도 그 수익이 내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 측면이 있다는 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구간은 우리가 더 상승을 할 것인가 하락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밑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고 박스권 상단에서 어쨌든 장기 조정 정도 예측되는 자리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국민들과 재개된 곳으로 나서도 뚫고 올라간다면은 추가 상승도 볼 수 있는 변곡점 구간입니다. 변곡점 구간이기 때문에 당장 결론을 내시기보다는 종목별로 이제 좀 접근하시는 게 맞고 최근에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거 문자 보내주시는 거 보면은 제일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주시는 말씀 뭐냐면은 좀 더 기다릴 걸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장이 불안한 거 심리적으로 본인이 밀리니까 자꾸 단타만 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희랑 뭐 주식 함께 하시는 분들도 단타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럼 제가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저는 주식을 하면서 재밌는 매매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돈 버는 매매를 목표로 합니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재밌는 매매보다는 조금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닥 잡고 있는 종목도 아직도 50% 100% 갈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구간에서는 자주 말씀드린다시피 현금이나 인버스 조금이라도 상방을 해서 뚫고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가능성 그러니까 주식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100%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포트폴리오 같은 거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한 종목 100% 몰빵했다가 다음 갈 종목 100% 사면 되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시간이라든지 확률이 높은 것들 위주로 전략을 짠다는 거거든요. 100%가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하방을 조금은 대비는 하되 아직도 추세는 살아있는 시장이니까 개별 종목 위주로 조금 안 간 종목도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뭐 개별 종목 위주의 장세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주시면서 하방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상승에 대한 여력을 조금 더 열려두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종목 상담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접수를 받고 있죠.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 궁금하신 점을 보내주시는데 궁금하신 점을 조금 자세하게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1대1 맞춤 전략을 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 이 종목 좀 관심 있는데 매수해도 되나? 매수 타점 궁금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매수해도 좋은지 어떠한 좀 가격 전략이 괜찮은지 이러한 이야기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댓글 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제가 오늘 고수의 관심 종목 처음이지 않습니까?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네,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나는 좀 QR코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고수 혹은 적중 이렇게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 링크를 저희가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오늘장 시장의 흐름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한 픽을 좀 선정해 왔는데 어떠한 게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퀴즈도 풀어보고 저희 선물도 함께하고요. 가격 전략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려야겠죠.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4개의 카테고리가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맨 오른쪽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4월 27일 오늘자 게시물 읽어볼게요.
오늘은 총 7개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들께서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거예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같은데 이러한 생각이 드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번호 샵 3772번이고요. 정답만 보내주시면 좀 심심하겠죠. 재미있는 이야기나 뭐 사연 좋고요. 제가 방송 보니까 잘생겼다는 칭찬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잘생겼다는 칭찬 넣어서 보내주시면 좀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을 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니까요. 꼭 칭찬이나 이러한 이야기들 넣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일곱 가지 종목 좀 많은데 그 중에서 과연 어떤 걸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종목이고요. 매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 종목입니다. 좀 한정적인 것 같은데 힌트를 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상현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매로 시작한 좀 이게 처음 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저희가 네. 이제 한 제가 보기로는 세 번째 하더라고요. 세 번째여가지고 일단은 이제 보시는 기억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코스피 시장이 좀 상장이 좀 되어 있고 이제 만 원대 종목입니다. 만 원대 종목이고. 그다음에 항상 똑같은 힌트를 드렸었는데 마스코트에 대해서 설명 항상 드렸거든요. 이 회사를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그 마스코트 걱정 인형이라고 이제 TV CF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 상품을 이용했을 때 뭐 관련 책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굿즈들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제 인형이었기 때문에 이 걱정 인형이라는 마스코트가 굉장히 인기 있는 기업이다. 이제 그리고 우리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최소 두 번, 많으면 세 번까지도 저희 고세픽으로 나왔던 종목이니까 일단은 가장 큰 힌트는 걱정 인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걱정 인형 큰 힌트를 주셨는데 특히나 애청자분들께서는 오늘 좀 맞추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영재 전문가님의 힌트도 들어봐야겠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오답 파티가 벌쳐졌습니다. 메리츠 화재, 메가스터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는 얘기는 그것도 아니란 얘기죠.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 퀴즈 마치고 또 사연 보내주시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을 보는 관점들 그리고 어려운 종목들 구조대 보내달라고 하시는 종목도 많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가 이제 다른 종목이 명진산업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조대 엄청나게 기다리시는 종목이거든요. 금요일날 다루고 어제 10% 넘게 상승을 한 걸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 전일 했던 율촌화학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13% 넘게 올라갔는데 좋은 종목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구조대들 요청해 주시는 종목들도 썰어서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제 매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의 종목입니다. 국내 최초의 손해보험사인 매로 시작한 다섯 글자라고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이제 뭐 메가스터디 아닐 거고요. 제약바이오 쪽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업계 최고 수준의 장기 보장성 상품들을 운영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드리면은 매는 어차피 제가 드렸고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는 우리가 이제 조금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 펀드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는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글자는 이제 쉽습니다. 이제 불난 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니까요. 불이 난 것들을 표현하는 글자 두 글자 넣으시면은 오늘의 매로 시작한 다섯 글자의 종목 나온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생각보다 종목이 어렵다 혹은 나는 이제 오늘 너무 종목이 쉽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보내주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제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 저희가 구조 해드리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명진산업도 보여드렸고 많은 종목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써서 보내주셔도 사연이 마음에 다다른다 그러면은 오답이라도 저희가 선정을 해드리니까 많이들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정답 비슷한 게 좀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메가스터디도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뭐 메로나 한 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메가스터디가 좀 많네요. 메디포스도 있고요. 메이플 시럽도 먹으실 거라고 네,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고 저희가 1차 힌트까지 드렸습니다. 1차 힌트를 듣고 나서 이 종목 같다라는 생각 드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종목 좀 쉽습니다. 어제 방송 보고 저 좀 걱정했거든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종목 좀 쉬우니까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시고요. 그냥 정답만 보내주시면 좀 심심하잖아요. 다양한 이야기나 재밌는 이유들 붙여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종목 상담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종목 상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종목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은요. 11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코플라스틱이 매수가가 3,300원이고 비중이 10%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고점에 들어간 걸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현재 구간 2,845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3,300원이면 좀 고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플라스틱 유중에서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과 관련돼 있는 부품들을 만드는 이제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최근에 자동차 종목들이 좋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 측면도 있고 친환경 플라스틱이나 이런 쪽에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는 이제 뉴스도 나오면서 조금 이제 친환경 종목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 구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가기 전에 이제 주식을 사셔야 돼요. 최근에 그 주식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매매하시는 게 좀 이런 성향이 강하거든요. 지금 3,300원이시면은 뭐 거의 정확한 고점이 들어가셨다고 보셔도 지금 딱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3,300원이니까 윗꼬리에 물려 들어가신 거거든요. 보시면은 차트를 우리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길게 늘어놓고 보시면은 이게 싸지 않다. 많이 올라왔다. 이런 흐름들이 보이실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 이제 갈 때 되면은 막 뉴스 나옵니다. 그리고 막 뭐 좋은 종목이다. 앞으로 모멘텀이 어쨌다. 이런 뉴스 나오면은 이제 귀가 이제 열리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남들이 다 아는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으면 주식을 주식이 이렇게 어렵지 않겠죠. 근데 뭐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시는 분보다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이유가 남들이 모르는 종목들을 하셔야지 수익을 보는 거. 나만 알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을 낸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일단 매수 타점은 안 좋지만은 단기적으로 바닥을 좀 잡아주는 구간입니다. 한 2,600원대에서 단기적으로 쌍바닥 정도 만들어주고 있는 자리니까 현 구간이 유지가 된다면은 어쨌든 모멘텀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고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쌍바닥 자리가 깨지면은 조금 더 힘들어질 시간이 많이 들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힘들기보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2,600원 손절가 목표가는 매수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단기적 쌍바닥을 다지고 있고 모멘텀이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쌍바닥이 깨지게 되면은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절가를 2,6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현명하게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임 관련주인데요. 0087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W게임즈 매수가가 68,300원 15%를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계속 떨어지다가 요즘에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전망과 함께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렇게 오르기 시작할 때가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더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손실이었다가 네. 이제 회복이 됐을 때 이제 탈출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나가야 될지 이제 버텨야 될지 이제 이게 고민이 좀 많이 되실 텐데 W게임즈는 특히 더 고민이 되실 만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좀 고민이 좀 많은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올라온 이유를 한번 봐볼게요. 최근에 올라온 이유가 그 가장 큰 뉴스가 뭐냐면은 자회사가 이제 나스닥 상장을 재추진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래요. 요즘에 쿠팡 이슈 다음으로 이제 나스닥 상장 관련된 뭐 이런 뉴스만 붙으면은 이제 주가 이제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이제 W게임즈도 그 이슈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자회사가 뭐 나서 상장될 거다. 나서 상장 때까지 버틴다. 이런 마인드로 보는 거는 좀 반대입니다. 그런 거는 좀 반대고. 어찌됐든 간에 주가가 안 좋았던 것이 지금 이제 한번 거래량 실려주면서 화끈하게 반등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그 전 매수하기 전부터 봤었더니 앞에 뭐 7만원, 8만원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회복이 어렵고 다시 빠지겠는가 이제 이것을 지금부터 판단하시면 좋거든요. 일단 가격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당장 중요한 가격은 64,0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4,000원을 잡는 근거는 최근에 4월 9일 그다음에 3월 23일 날 거래량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때 다른 날에 비해서 뭐 1000% 뭐 3000% 정도 거래량이 나오는 이제 흐름이었는데 이때 당시 거래가 가장 많이 된 가격이 64,000원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언제든지 주식은 주가는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날입니다. 4월 9일 날 여기에 상단에 있는 매물들 한 번씩 거래를 한번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75,000원 이상까지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버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8,300원 손실이었다가 수익까지 왔지만 지금 다시 손실로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손절하더라도 지금은 여기서 뭐 매도하고 그런 것보다는 64,000원 밑으로 안 떨어지면 버텨보시다가요. 반등 나오면은 75,000원 정도에서 8만원 정도에서 이제 75,000원과 8만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 그 다음에 손절가는 64,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75,000원까지 좀 상방을 열어두고 보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좀 빠르게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요, 한화 시스템입니다. 609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21,000원이고요. 20%를 갖고 계신데요. 주가가 급락을 하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다.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 지금 연일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청자님께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밀리는 걸까요? 일단은 주식을 보면 많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방송에서 이 종목 실적 좋을 거다 이런 얘기들 나올 때면 사실은 이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말씀드려서 종목이 이제 잘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막상 종목이 실적이 나오고 나면은 이미 실적의 이제 결과치가 이미 반영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종목들을 사시면 안 됩니다. 기대감이 반영되기 전에 시장에서 아직 찾지 못한 종목들 위주로 조금 좀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방산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인공위성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 우주, 소위 말하는 우주 테마에 엮여가지고 급등을 해준 자리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매매를 하실 때 내 매수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면 차트를 보시면은 기계 놓고 보세요. 이게 급락을 한 차트입니까? 급등을 한 차트입니까? 급등을 한 차트예요. 오히려 남들 다 이제 수익 내고 내려올 때 위에서 그냥 물려버린 구간이거든요. 지금 제가 위에 그려놓은 주황선, 주황색 선이 이제 매수가 인근이실 텐데 이 구간에서 들어가셨으니까 이제 들어가고 나니까 급락이 나온 것처럼 보일 뿐이 실제로는 이 종목은 계속 우상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타점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서 만약에 던지시게 되면은 던지고 나서 이제 무서워 던지고 나니까 다시 올라가는 그런 자리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세를 타워가는 종목들은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좀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1선 인근에서 계속 추세를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구간이 깨지기 전까지는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있지만 지금 구간이 오히려 61선 인근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깨지지 않으면은 조금 더 가져가셔야 된다. 반대로 현재 61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온다면 손절을 하셔야 되겠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제 5월에 공매도나 개인 대주 거래가 좀 활성화된다 될 경우에는 많이 올라온 종목들부터 좀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측면에서 손절가 짧게 61선 17,5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목표가는 매수가겠죠.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갔으면은 그 이상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매수가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는 17,500원 짧게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테마에 엮이면서 이미 좀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61선 이탈 여부를 좀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시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가격 전략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도 문자를 좀 읽어볼 텐데 이번 문자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 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8423번님께서 보내주셨고 현대모비스 매수가가 29만 원, 13%의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중장기 하반기까지 보고 있어서 계속 모으고 있는데 계속 하락 중이시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비중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으세요. 추가 매수를 계속한 것 치고는. 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네. 보실 거니까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추가 매수를 이제 하는 이제 자리들을 봤을 때 두 가지 정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격, 두 번째는 흐름이고요. 현대모비스가 지금 가격적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흐름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추매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흐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시고요. 그나마 이제 26만 원 정도 되면은 가격도 좀 저렴해지면서도 직전 저항선이었던 지금 이제 지지로 작용할 이제 26만 원 정도에서는 추매를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흐름 관련된 부분인데 26만 원이든 아니면 지금 가격이든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주가가 지금 여기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데들을 좀 넘어서는 부분은 아 이제부터 확실히 좀 상승 전환하는 흐름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조금 더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내려오고 있어요. 아까 뭐 실적 좋은 종목들은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약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럽니다. 가장 약한 이유는 일단 지금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가 지금 잘 들어와도 이 수요에 나오는 만큼 내가 어쨌든 간에 뭐 자동차를 많이 팔 때 계약하는 그 주문서들이 많이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자동차 출고를 시켜야지 이제 회사가 이제 그만큼 이번 분기 내에 그만큼 매출을 달성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투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도 저는 주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26만 원 정도 가격적으로는 26만 원 흐름 정도로는 이제 좀 단기 이평선 정도가 좀 정비열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9거래 이제 좀 하락 중이어가지고 많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26만 원으로 추가 매수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타점을 잡으신 다음에 추가 매수 꼭 성공적으로 하셔서 수익으로 잘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문자 상담을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2차 힌트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오늘의 종목. 매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이고요. 5번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정답과 오답의 향연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또 두 번째 힌트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매로 시작한 다섯 글자의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메가스터디나 이런 종목들을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보험과 관련된 종목이다. 네. 보험이다. 라는 좀 생각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TV 광고도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하는 매로 시작하는 종목 하면 생각하실 수 있는 종목이고 굳이 이제 아까 뭐 이름 힌트를 좀 더 드리자면 매라는 종목 한 글자는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는 뭐 먹는 거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생각보다 과자나 간식을 안 먹습니다. 아, 생일권과 다르게 간식을 잘 안 먹는데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요즘은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빨간색 통에 있는 비스킷이 이제 동그랗고 짭짤한 그 비스킷 이름이 이 두 번째, 세 번째 글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스킷 이름을 생각해 주면 되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우리 여름이 되면은 이제 그 수박이 이제 한참 처리되죠. 수박을 가지고 반통은 썰어 먹고 나머지 반통은 화채를 만들어 먹는데 이 화채와 아주 발음이 유사하다. 조금 하나 차이니까 뒤에 있는 두 글자 충분히 알 수 있는 종목이다. 다섯 글자 말씀해 주겠고 왜냐면 이제 저희 종목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오답을 써 주시는데 뭐 메가스터디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역시 저희 방송 팬들은 메가스터디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매기 매운탕 이런 걸 써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역시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음식 힌트를 드려야지 정답 맞추시겠구나라는 측면에서 과자 이름 하나 그리고 수박 화채 매우 비슷한 발음이다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좀 직접적인 힌트가 나온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직접적이었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착순이 네. 아니에요.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힌트와 여러분들이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 명신산업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구조대 보내드리고, 다음날 10% 가고, 이런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한 개 써서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직접적인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정답을 보내주실 때 뭐 정답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 재밌는 이야기를 꼭 넣어서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지금 저희가 방송 중에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다섯 분을 추첨을 해서 고스에픽 일주일 이용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조금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한 다음에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또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번에는요. 527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이고요. 제이콘텐트리 매수가가 5만 800원 비중이 10%라고 합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매수 후에 계속 하락 중인데 팔아야 될지 매도 타이밍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해주셨어요. 왜 사면 떨어지는 걸까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면 떨어지는 이유는 네. 그 발품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발품의 차이고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발품 안 팔고 이제 막상 사고 나면은 사고 났을 때 더 좋은 게 보여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이콘텐트리도 사실 이제 5만 800원이면은 지금 5만 800원도 감지덕지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작년, 재작년, 3년 전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하락하면서 단 한 번 반등도 제대로 안 나오고 좀 반등 나와서 다시 매수가 올만하면 또 떨어지고 올만하면 또 떨어지고 이제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더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올라올 때마다 저항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바꿔서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수가를 회복하면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앞에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영상 콘텐츠, OTT 이런 관련 종목들이 흐름이 좋다라고 해도 올라오면서도 그래도 많이 매물 소화하면서 지금 4만원대 넘어갔지만은 5만원대도 한번 부딪히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요. 4만원대를 한번 소화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4만원, 4만 5천원 정도를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구간이에요.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인데 지금은 딱 그 구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올라오면요. 또 매수가에서 또 정리하기도 애매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 회복했다고 해서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한 5만 5천원 정도에서 5만 3천원 정도 한 6에서 10% 정도는 수익을 좀 기다려 보셨다가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전제는 손절이죠. 전제는 앞서 있었던 4만 4천원 정도는 손절가를 좀 잡아 두시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현금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4만 4천 원을 마지막 추매 기회로 확인을 하고 4만 원 정도의 손절을 좀 손절가를 좀 넉넉하게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 있으니까 그런 점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번 4천 원이 반등이 좀 주요 구간일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비중이 많다면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삼으시고 나는 조금 현금 비중이 좀 적다, 좀 종목 교체를 원한다면 4만 4천 원을 손절 가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계속해서 샵 3772번으로 문자 접수받고 있고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3305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강 M&T 매수가가 2만 800원, 20%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요.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계속해서 빠집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어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 관련 업체인데 오늘 뭐 기자재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4%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일까요?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일까요? 저에게 수익을 주는 그럼요. 저한테 네. 수익을 주는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좋은 종목, 좋은 회사 삼성전자 사야죠. 대한민국 제일 좋은 종목이고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은 종목, 좋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을 주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는 종목은 대부분 뭐냐면은 남들한테 수익을 주고 나한테 손실을 주는 종목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관점은 많이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가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가는 말에 올라타다가 허리가 부러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가는 말에 올라타려면 그만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 플랜트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그린 뉴딜 관련주로 엮여서 많이 올라온 측면도 있고 작년에 실적이 계속 적자였다가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실적 측면도 긍정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긍정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그럼 앞으로 긍정적인 것들을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뉴스들, 새로운 또 이제 그린 뉴딜 관련 뉴스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어쨌든 기술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돼가지고 이미 올라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일단 박스권 상단에서 눌려가지고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종목이고 만약에 현재 있는 61선, 120선 기술적인 자리까지도 깨고 내려온다면은 추가 하락도 지금 눈앞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지 반등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손절가를 짧게 한 18,000원까지만 잡으시고 18,000원 이따 전까지는 한번 기술적 반등 한번 기대해 보시되 18,000원 깨지고 나면은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시면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나한테 좋은 종목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누군가는 여기서 샀던 사람들 3,000원대 4,000원대 샀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종목이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 안 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사시라는 말씀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도 그런 종목들 시장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고르시는 눈도 필요하시고 좀 부지런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8,000원으로 좀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이때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0574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오늘 좀 급락을 한 종목이에요. 코스맥스 매수가가 136,500원 10%입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전략을 부탁드린다고 문자해 주셨어요. 네, 오늘 하락의 이유가 명확하죠. 유상증자 이제 이슈 나와서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유상증자가 이제 형태는 이제 주주 배정, 먼저 주주 배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상증자의 목적은 이제 채무 상환 자금이나 운영 자금 조금 그다음에 대부분은 시설 자금에 들어갑니다. 일단 유상증자가 지금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락하는 회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맞으면서 급락세가 더 급락 깊어지는 형태가 아니고 주가가 이제 하락했다가 잘 오히려 올라오고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흐름에서 시설 자금과 채무 자금이 들어가는 이 유상증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큰 추세를 막 지금 당장 급락으로 막 9만원, 8만원, 7만원까지 내릴 만한 이슈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매수가가 저렴했으면은 뭐 추가 매수도 좀 과감하게 들어가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매수가가 너무 비싸셔가지고 오히려 전략을 반대로 지금 비중 10% 중에 한 3% 정도는 오늘 유상증자 일단 악재 나왔으니까 조금 손절을 하셨다가 유상증자로 가격이 어디까지 빠지는지 한 11만원에서 멈춰주는지 11만원에서 11만 5천원 정도 멈춰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즉 그 안에서 멈춰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때 확인차 다시 한번 재매수하면서 대응 가능하시니까요. 일단 오늘은 매수가가 높으신 분이니까 일부 좀 손절하셨다가 11만원, 11만 5천원 주가 바닥 잡히는 거 보고 재매수 전략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현명하게 투자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제 고수의 퀴즈 정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퀴즈 5번 종목 매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였는데요. 오늘의 정답 뭐였나요? 네. 메리츠 화재입니다. 메리츠 화재. 예. 매일 매운탕 아니고요. 메가스터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메리츠 화재고요. 오늘 매수가 저희 항상 시초가 잡아옵니다. 19,250원 시초가고요.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8,000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눌림목 강한 종목들을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타점이 이제 전에 한번 급등했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지줬던 이 자리가 항상 말씀드리면 지지 자리가 깨지고 나오면 저항선 역할을 하는데 그 저항을 좀 뚫었습니다. 오히려 뚫고 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보험 업종 관심 없죠. 여러분들 자동차 뭐 반도체 이런 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관심이 없고 조금 스물스물 올라오는 종목들도 사실 좋은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이번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측면에서 메리츠 화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메리츠 화재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제 매수가가 19,250원, 목표가 22,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아,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 주셨는데 문자 어떤 게 왔는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재 고수님 9503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정답은 맞추셨고 오늘따라 슬림해 보입니다. 얼굴 붓기도 덜하신 게 다이어트 성공 중인가요?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거든요. 이 사이즈에서 네. 다이어트 성공 중이라면 어디 가서 욕먹습니다. 누가 보면은 글쎄요 뭐라 그럴까요. 뭐 옷이 좀 진한 걸 입어서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눈에 네. 익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매일 보다 보니까 옛날 이만해 보였는데 이게 사람이 점점 이제 눈에 익숙해지면 작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아 보이는 착시 효과 가능합니다. 몸무게는 1도 빠진 게 없습니다. 지금 뭐 몸무게는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근데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저 방송 보시면은 네. 저희 이제 저희들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다.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도 읽어보겠습니다. 6157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아, 24시간을 일하고 오자마자 시청 중이라고 합니다. 김상현 전문가님 머리 스타일 5대5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5대5 내일 가능하십니까? 5대5를 예전에 해봤어요. 예전에 네. 해봤는데 주변에 너무 싫어해가지고 바꿨습니다. 아, 그럼 팬인 척하는 안티인가요? 이거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은별 씨를 뭐 오전에도 보내요. 반갑습니다. 매일 시청 을 할게요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아,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도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매트 라이프라고 보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메리츠 화제였습니다. 꼭 내일은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이 문자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 한번 시간을 보내봤는데 알찬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요. 내일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5분을 추첨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가더라도 꼭 받아주시고요. 당첨 여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황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릴게요. 네, 이들리 시황센터에서 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1% 가까이 상승 마감한 코스피는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0.2% 하락하고 있네요. 320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초반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금 물량에만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개인이 4천억 가까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이 2,400억, 기관이 1,400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와 대비했을 때 조금 더 밀리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1,030선을 내주게 되면서 다소 불안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0.7% 하락합니다. 시가 대비했을 때 8포인트 정도 밀리고 있고요. 1,022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도 마찬가지로 거래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1,400억 원의 강한 매수 우위가 집계되는데요. 외국인은 1,100억 원의 강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관망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매도 우위가 집계되면서 200억 가까이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특징 주 확인해 보시죠. 네, 세종시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야는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3개를 심의했습니다. 결국 오늘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첫 제도적인 기반이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은 개장하자마자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이 푸른파스트와 대주산업, 영보화학 모두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세종시 인근의 본사가 있거나 토지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관련주로 분류가 됐고요. 또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관심을 갖고 공부한다는 소식도 관련주들의 매기를 더했습니다. 현재 프롬파스트 신고가, 현재 상한가 그리고 대주산업도 29%의 오름세 집계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만 업종 상승 15%였습니다. 업황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오늘장 철강 업종들의 시세는 상당히 좋은데요. 이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 철강 수요가 늘어난 덕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그리고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 물량을 늘리면서 국내 건설사에 철근을 공급하고 있는 중소 철강사들의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중국 정부의 감산 정책도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업종 내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 5가지 모두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고 현재도 3% 견전 오름세 나타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 7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섹터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개별 이슈 있는 카카오도 확인해 볼게요.
네, 몸값 18조 원의 카카오페이가 IPO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어제 카카오페이는요, 이 한국거래소에 거래소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이 자회사의 IPO 모멘텀을 안고 오늘 시세를 좀 분출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거래 대금이 세 번째로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 거래일지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현재 3%에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12만 1,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생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